괴롭힘은 뭐 다양해요. 언어폭력부터 정신적에 육체적까지 전부 다 포함돼가지고 너 죽어라. 너는 세상에 살아갈 필요가 없다. 점점 심해지다 우울증도 오고 자살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. 친구 중에도? 네. 나 스마트폰만 갖고 있으면 언제 어디서 욕을 먹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게 제일 무섭겠죠. 초대를 하면 그 초대방에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. 아,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.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을 처단하지 않으면 무조건 이제 그 챔피방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근데 만약 안 들어가면 학교에서 이제 또 이제 구타를 할 거고 이제 괴롭힘을 당할 건데. 지난해 소셜 네트워크에서 악성 루머와 댓글에 시달리던 한 아나운서의 자살. 올해는 SNS 채팅창을 통해 벌어진 말싸움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. 청소년 5명 중 1명이 겪고 있다는 SNS 폭력. 이제 더 이상 특수한 현상이 아닌 시대 흐름에 따른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텐데요. 이 사이버 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욕설과 가진 따돌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표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이버 폭력은 급속하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이지 않는 폭력, 사이버상에서의 집단 따돌림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. 얼마 전 왕따설에 휩싸였던 한 아이돌 그룹. 그들의 이름을 딴 일명 티아라 놀이가 유행이라는 충격적인 사실.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역할을 한 명 정하고 그 친구를 따돌림 시킨다는 것. 티아라 놀이가 어떤 거예요? 막 문자로 막 왕따 시키거나 그냥 보면서도 막 애들 왕따 시키고 막 따돌리는 그런 게 티아라 놀이지. 그게 학교에서 하긴 해요? 학교에서 할 때도 있고요. 애들이 하는 애들은 하는데요. 결국 왕따 시키는 놀이에요. 보이지 않는 폭력, 그 속에서 우리 아이를 지킬 방법은 무엇일까? 나도 지금 음란 동영상에서부터 뭐 폭력, 가진 문제 요인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이런 문화적인 수용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과 또 활동들이 필요하다. 창살 없는 감옥, SNS 폭력,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사회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. 저도 종종 SNS에 근황을 올리고 또 친구들과 그곳에서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. 즐거운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할 그곳이 이렇게 언어폭력으로 물든다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죠. 신체폭력보다 더 무서운 게 언어폭력인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좀 따뜻한 얘기를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주에 내일 나오시려고요? 네. 저는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. 네.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생생 정보 통!